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안무는 또 거북이 노래입니다. 빙고예요. 빙고. 옛날 유행했던 노래예요. 아시죠? 네, 빙고입니다. 자, 빙고 마찬가지로 노래는 어제 그런 느낌이랑 비슷했고요. 줄을 넘는 동작도 있고 넘지 않는 동작, 어제처럼 떨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율동도 있습니다. 율동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대형 변화가 있습니다. 대형 변화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음악의 중간 부분에 중간 부분에 간주라고 하거든요. 간주 부분에 대형 변화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변화하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넘는 동작입니다. 줄 넘는 동작. 어제 비행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고급과정 안무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자, 투스텝 2번 양발 모아뛰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왼발 모으고 오른발 모으고 이 동작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스텝은 좌우 이박자에다가 가운데 양발 모아뛰기를 넣었습니다. 좌우 이박자 뛰기가 잘 안 돼요. 의외로 잘 안 되더라고요. 초보자들이나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은 잘 안 돼서 가운데 양발 모아뛰기를 넣어서 뛰었더니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좌우 이박자 뛰기에 가운데에 양발 모아뛰기를 넣겠습니다. 그 스텝만 보세요. 왼발 모으고 오른발 모으고 이 동작입니다. 다 같이 준비. 왼발 딛는 게 먼저입니다. 시작. 왼발 모으고 오른발 모으고 이 스텝입니다. 자, 이 스텝을 약간 변형을 주겠습니다. 변형을 어떻게 주냐면요. 왼발 모으고 오른발 모으고 약간 몸을 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또 느낌이 틀리죠. 해보겠습니다. 스텝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줄 가지고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럼 연결. 하나 둘 빠르게 4번.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여기까지. 준비. 투스텝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왼발 딛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첫 번째 줄 넘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 줄 넘는 동작.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 1번 줄 넘는 동작 1번이었습니다. 지금 한 거. 두 번째 줄 넘지 않는 동작 하겠습니다. 넘지 않는 동작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 배우셨죠? 하나 둘 되돌리기 셋. 오늘 스텝과 함께 하는 하나 뭐 이런 거 아침에 맛배기를 조금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어요. 떨치기 2번 하면서 스텝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스텝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 동작입니다. 떨치기를 2번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준비. 떨치기 빠르게 2번씩 하다가 스텝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제자리. 하나, 둘, 셋. 스텝과 함께 둘, 셋, 넷. 그러면 요거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리게 2번, 빠르게 2번. 스텝과 함께 하나, 둘, 되돌리기 셋. 다시 느리게 2번, 빠르게 2번. 스텝과 함께 하나, 둘, 되돌리기 셋. 이 동작입니다. 2번 연속. 시작. 하나, 둘, 셋, 넷. 2번. 하나, 둘, 되돌리기 셋. 하나, 둘, 셋, 넷, 두 번. 하나, 둘, 되돌리기, 셋. 자, 요거는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줄을 넘지 않는 동작 2번입니다. 그럼 아까 1번 줄 넘는 동작, 2번 줄 넘지 않는 동작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준비! 줄 넘는 동작부터 시작! 하나, 둘, 왼발 셋, 오른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왼발 오른발 두 번째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되돌리기 되돌리기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두 번 하나, 둘 되돌리기 셋 자, 1번, 2번 이렇게 외우시면 안무 하나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내일도 3분 몇십 줍짜리 곡인데 그거를 조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되잖아요. 물론 앞에서 소리 질러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면 뒤에서 소리 질러주고 종이 들고 읽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때뿐이죠. 실제로 나와서 하라 그러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 거 양말 모아뛰기 네 발 소리 질러도 하나도 안 들려요. 외우셔야 돼요, 그냥. 그러려면 지금 이런 방법으로 외우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줄 넘는 동작 1번, 넘지 않는 동작 2번. 3번이 하나 있어요. 3번은 뭐냐면 클라이막스 부분. 이 빙고 음악 중에 제가 제일 멋있어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지칭을 하고 제일 업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3번이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3번. 3번은 되돌려 흔들어 뛰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2급 과정에 두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거. 흔들어 뛰기를 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되돌려 흔들어 뛰기. 어디부터 치냐면 왼쪽부터 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되지만, 이 음악의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 동작이 잘 어울리고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넘을 수 있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꿀게요. 네 번만 뛰세요. 하나, 둘, 셋, 네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느린 동작하고 같이 섞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 뛰고 두 번 느리게. 준비! 왼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느리게. 하나, 둘, 오른쪽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자 왼쪽 느리게 오른쪽 느리게 느린 부분은 무릎을 구부리면서 맞춰주시면 훨씬 더 정돈이 돼 보여요. 그리고 8번을 연속 뛰는 것보다 이렇게 뛰니까 조금 여유 있긴 하세요. 예, 이렇게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3번입니다. 클라이막스 부분. 자 준비 3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네 번 천천히 네. 자 1번 2번 3번까지 끝났습니다. 동작은 여기 답니다. 여기 다예요. 자 3번까지 끝났고 그럼 2번에서 3번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2번이 뭐였죠? 줄 넘지 않는 동작, 떨치기 동작. 준비 2번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두 번, 두 발과 함께 하나, 둘, 되돌리기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두 번 스텝과 함께 하나, 둘, 준비 클라이막스 시작! 하나, 둘, 셋, 네 번 하고 천천히 둘, 천천히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번. 천천히 천천히. 네. 자, 연결되셨어요? 예, 음악이요. 빙고 음악이 생각보다 조금 빠릅니다. 지금 이 되돌려뛰기 동작 부지런히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외우고 계시고 1, 2, 3번 그리고 다시 1번 반복하겠습니다. 1번이 뭐였죠? 투스텝 준비. 그러면 3번, 1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3번, 1번 준비. 3번이 뭐더라? 클라이막스 부분. 시작! 하나, 둘, 셋, 넷. 되돌리기. 되돌리기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되돌리기. 자, 1번 넘어갑니다. 1번. 시작!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왼발, 오른발, 셋, 넷. 여기까지. 여기가 1절 끝입니다. 1, 2, 3, 1 따라해보세요. 시작. 1, 2, 3, 1. 자, 1절까지 끝냈고요. 율동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율동. 율동 줄 뒤로 잡으시고요. 율동도 요거는 고급 과정 율동이라 안무의 난이도가 약간 있습니다. 자, 준비. 자, 스텝만 하겠습니다. 스텝만.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돌겠습니다. 다시요. 좌우 이 박자. 시작. 왼발, 오른발 돌아요.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 다음에 왼발, 만세, 오른발, 만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준비. 왼발 좌우이 박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발 모으세요. 이 동작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쿵, 박수, 쿵, 박수. 세 번 하고 오른발. 이겁니다. 자, 준비. 박수 치겠습니다. 시작. 콩, 박수, 콩, 박수, 콩. 오른발, 오른발, 왼. 다시 한번 시작. 콩, 박수, 콩, 박수, 콩, 박수. 오른, 왼. 이겁니다. 그럼 연결하면, 자, 사실은 줄넘기를 목에 걸고 이 동작을 그냥 했었는데요. 실제로 했었는데요. 하다가 3분의 2 정도의 학생들이 이게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가 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줄이. 안 되겠다. 그래서 줄을 아예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서 양손에 이렇게 잡았어요. 허리춤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고 그냥 잡고 흔들면서 할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쿵! 쿵! 박수, 쿵! 오른발, 왼발. 준비. 왼쪽부터 시작. 왼쪽 돌아. 하나, 둘, 셋, 넷. 쿵, 박수, 쿵, 박수, 쿵. 오른, 왼. 똑같이 반복. 오른쪽도 시작. 오른쪽 왼쪽 돌아서 셋, 넷. 쿵. 또 하면 좋은데 여기는 안 해요. 왜냐? 일본 동작을 우리는 해야 되니까. 뭘 넣어야 되죠? 줄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내리죠? 그렇죠. 줄 처음 내리는 동작. 내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 하나, 둘.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배우셨는데 율동 끝나고 나서 줄을 넘기기 직전에 어떤 동작을 넣는다? 줄 푸르는 동작 넣었어요. 그죠? 줄을 목에서 푸르는 동작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요 부분 기억 잘 하시고요. 그러면 율동에서 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 율동. 줄 가운데 쭉 내리고 허리에 준비. 발 모으셨다가 왼발부터 시작.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쿵짝 쿵짝 쿵짝. 오른, 왼. 하나, 둘. 자, 줄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둘. 1번 시작. 둘. 하나, 둘. 왼발 왼발 오른발 반복. 하나, 둘, 셋, 넷. 왼발, 오른발 반복. 1, 2, 3, 1. 1, 2, 3, 1. 1절. 생각하셨어요? 이상한 부분은 없으시죠? 음악이 약간 빠릅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맞춰보면 또 어제처럼 잘 따라 하실 거라고 믿고 시작 동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 등장을 멋지게. 자, 저는 빙고 동작은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왼발 세우고 손 양쪽 어깨만큼 짚고 앉겠습니다. 자, 그대로 들으세요. 루프백의 두 줄은 1번입니다. 저 쳐다보세요. 여기 두 줄, 1번. 다시 1번. 자, 여기 두 줄은 2번. 2번. 여기 두 줄은 3번. 3번. 여기 두 줄은 몇 번? 4번. 자, 그러면 1번부터 4, 5간씩 일어날 거예요. 순차적으로. 어떻게? 다섯, 여섯, 듣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번, 둘, 셋, 넷. 2번, 둘, 셋, 넷. 3번, 둘, 셋, 넷. 4번, 둘, 셋, 넷.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순차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1번은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준비! 8번 음악이 막 나오면 Ladies and Gentlemen 하고 나와요. 그때 1번이 확 일어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율동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줄 길이 맞춰서 하나.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Ladies and Gentlemen 하고 노래 확 나오면 얼른 일어나시면 돼요. 1번이요. 자, 준비! 셋, 넷. 아시죠? 여기서 들으셨어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아, 이런. 다시 한번.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일어나세요, 그럼. 그게 낫겠네요. 그죠? 자, 준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번, 2번, 3번. 4번 줄 목에 하나, 둘, 셋, 넷. 준비 시작. 퐁짝 퐁짝 퐁짝. 오른발 시작. 자, 1번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왼발. 자, 2번. 9번. 되돌리기. 9번. 스텝. 되돌리기. 자, 클라이막스.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순서 아시겠어요? 네, 1절 여기 벌써 끝났고요. 이제 간주 부분 들어갈게요. 저 대형 변화한다 그랬죠? 그 다음엔 뭐냐면 그냥 가사 없이 이렇게 음악이 나와요. 반복이 돼요. 그게 8, 4, 32호간이에요. 8박자씩 4번이 나와요.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대형 변화할 건데, 자, 줄을 지금 뭘로 끝났냐면 1번에서 5, 6, 7, 8 끝났어요. 대형 변화는 다시 줄을 가슴 앞에 파지할 거예요. 자, 파지할 거면 뭐 해야 되죠? 여기서 오른쪽 쳐야 되죠. 오른쪽 시작. 가슴 앞에 둘, 가슴 앞에 파지. 이거 잘 안 되죠. 이거 어제부터 계속 해도 안 되죠. 저도 이거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잘 안 돼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에 이게 잡아줘야 되는데 요런하게 잘 안 되죠. 한번 해볼까요? 준비! 오른쪽 시작! 오른쪽, 왼쪽 한 번에 휙! 휙! 되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준비! 오른쪽 시작! 오른쪽, 왼쪽 한 번에 휙! 잘하셨어요. 네,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호간에 잡았어요. 그 다음에 대형 변화. 지금 8줄인데 4줄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들이 왼쪽에 계신 분의 뒤로 가시면 돼요. 한 칸 뒤로 가시면 돼요. 옆에 계신 선생님이 한 칸 뒤로. 가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8에 지금처럼 안 가시고 점프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옆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안 가고 옆으로 옆걸음질 쳐서 8번에 가겠습니다. 다시 오세요. 준비! 8번에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제자리에서 그냥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줄 됐죠? 만세! 좌우 걸렸다 붙여뛰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8번. 7, 8. 이제 제자리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대형 변화를 넣어봤습니다. 8번씩 가시면 돼요. 다시 한 번요. 준비. 오른쪽. 줄 치는 것부터. 줄 칩니다. 시작! 오른쪽, 왼쪽 한 번에. 으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우. 하나, 둘, 8호간 내 자리. 하나, 둘. 이때 줄을 목에 걸어주시면 바로 일동부터 또 시작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오른쪽 치는 거 시작! 오른쪽, 왼쪽, 가슴 앞에 파지 가세요. 셋, 넷, 8번 시작! 8호간 둘, 셋, 네 자리 목에 걸면서 준비! 시작! 율동 하나, 둘, 셋, 넷 풍짝 딴딴 하나, 둘, 셋 시작 동작 둘 되돌리기, 셋.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또 2절이 시작이 됩니다. 2절은 참 1절이랑 똑같이 배열이 딱 들어가면 정말 좋은데 음악이 다 그런 음악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리가 약간 바뀌었어요. 또 보니까 아까는 1, 2, 3, 1이었는데 2절은 2, 3, 2, 1번입니다. 2, 3, 2, 1 해보세요. 시작! 2번 뭐죠? 떨치기. 3은 뭐죠? 제일 어려운 되돌려 흔들어뛰기. 다시 2번은 뭐죠? 떨치기. 그 다음에 1번. 1번은 뭐죠? 투스텝. 2, 3, 2, 1 하면 끝나고 마무리 들어갑니다. 마무리는 2번 동작을 응용해서 들어가겠습니다. 2번 동작.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 돌려 멈춤으로 끝내겠습니다. 앞 돌려 멈춤. 빨리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걸겠습니다. 왼발 앞에. 준비! 왼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이 먼저 오세요. 발이 먼저. 다시 조금 더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더. 준비. 하나, 둘, 셋, 넷, 빙고 하고 음악이 끝나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빙고. 마무리할 때 되돌리기를 넣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고 나서 되돌리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돌리기 안 하고 그 직전에 끝내고, 하나, 둘, 셋, 넷, 빙고.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마무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준비. 마무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두 번. 스텝과 함께 둘, 되돌리기 셋. 하나, 둘, 셋, 넷, 두 번. 스텝과 함께 하고 되돌리기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빙고. 자, 그러면 2절은 2, 3, 2, 1 마무리. 시작. 2, 3, 2, 1 마무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레이디스 젠틀맨. 둘, 셋, 넷, 무게 걸고. 하나, 둘, 시작. 공짝, 공짝, 공짝. 오른발. 자, 던지기. 자, 1번, 1번. 왼발. 하나, 둘, 셋, 넷. 자, 2번. 되돌리기. 되돌리기. 3번. 다시 한번